저는 항상 선택되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야를 하고 싶었어도 승리를 해야 한다고 선언을 했을 뿐이고요. 세월이 흘러서 저도 안야를 할 수 있겠지만 엄마라고 자꾸 그러면서 저를 소녀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곰곰 생각해보니까 소녀가 상자 속 벽에 굉장히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. 항상 연기가 고픈 저로는 저 진아라로서는 참 굉장히 잘 됐다 싶어서 상자 속 벽을 하게 됐습니다.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아니에요. 뭐 다른 또 있었습니까? 어떤 다른 것이 저에게 있었습니까? 뭐 어떤 거요? 마이클 계속 잡고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아 예. 아 선생님 그 혹시나 그 지금 문혜원 배우와 더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예. 혹시 서로에게 뭐 도움이 되는 얘기들 아니면 뭐 서로가 같이 함께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? 아 전혀 도움될 건 없죠. 예. 제가 계속 도움을 주고 있는 입장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. 제 딸로 나왔었는데 네. 이제 여기 역시도 이제 세월의 어떤 제 딸이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같이 더블을 하게 되는 어떤 아이러니 속에서 아 근데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친구라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참 다잡아서 앞으로 후후후후 저 먼 훗날까지 좋은 배우로 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아 그만 마이크로 하겠습니다. 예,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은 제가 그 음악 감독님께